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저 빨랑빨랑 누르시라요, 빨랑빨랑. 네, 몽땅 저를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떻게도 몽땅 좋아해 주시겠습니까? 그저 날래날래 누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할 거야, 빨리빨리 누르시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이 낳은 딸, 개성 아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제를 또 역사편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역사하게 되면 우리 5천년의 역사를 함께 나눈 남이나 북이나 또 이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태어난 고향 개성은 고려 500년 역사의 수도였던 것으로 이제 남한 분들도 익히 다 알다시피 역사 유적이라던가 역사 유물들이라던가 그 이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또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개성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당한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선죽교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이제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진피가 흘러나와서 그 다리 옆에 또 대나무가 자란다라고 해서 북한에선 지금도 이제 선죽교를 가니까 이제 돌다리 위에 이제 꺼멓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한 분들도 모르지만 또 북한 분들도 개성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성이 일러주는 송도 3절이라는 주제와 네, 고려 성균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개성의 송도 3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 오니까 제가 들은 게 이제 황진이 황진이 황지지 두루두루두루두루 황진이 황진이 짠짠짠 뭐 이러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트에서 이제 너를 보며 간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황진이에 대한 이제 트로트가 나오고, 어머,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당연히. 자, 북한에서는 위인 칭송의 그런 노래를 내놓고, 이제 일개인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거, 어머,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의 그 이제 인물, 를 이제 후세에 길이 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했다던가 뭐 이런 걸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아 이런 사람을 노래에도 등극을 시키고 이런 게 참으로 어머 공평하다 해야 될지 존경스럽다 해야 될지 아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이 몸이 죽고 죽어 무엇이 될 거니 이 다음에 후세에 하나만 남을지 획 하나 점 하나라도 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 바로 그 황진이가 개성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송도 3절 첫 번째 화담 서경덕, 그리고 명월 황진, 그 다음에 박연폭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성에서는요, 이건 제가 북한에서 배워왔던 건데 한국에 와서 딱 들으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담 서경덕 선생님은 이제 황진이의 스승으로 이제 황진이가 이제 모신 마음에 품은 연인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화담 서경덕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나왔다면 자, 황진이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남자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 분들이라던가 이제 황진을 모르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자이고요. 굉장히 이제 예쁜 여성입니다. 자, 황진이의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북한에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소설책이 있었어요. 황진이의 그 그러니까 전설을 담은 책이었는데 황진이는 어려서부터 아주 빼어난 미모와 아주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이제 그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황진이에게 그 연민을 품은 이웃집 그 동네 남자가 훔쳐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황진이에게 한 달이 걸러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귀에.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딱 죽기 전에 이제 눈을 감기 착 일보 직전에 황진을 딱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 내가 죽게 되면 당신의 버선이라도 벗어가지고 나와 함께 이렇게 합장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황진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나에게 연정을 품었는데 그 말을 내뱉지도 못한 채 이제 저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게 불과 여러분 20대 전이라고 합니다. 10대 중후반 때인데 예전에는 뭐 11살 때도 결혼을 했다니까 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황진이가 굉장히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삼을 벗어가지고 그 저고리 있잖아요. 그걸 벗어서 같이 이제 묻어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낸 다음에 황진이가 딱 생각을 한 게 그랬답니다. 한 남자의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생의 길을 스스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평양기생, 뭐 함흥기생, 뭐
기생이 엄청 많잖아요. 한양의 기생, 개경 기생인데 온 나라의 남자들이 황진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단한데 막 그랬는데 이제 황진이의 시들은 익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게 되면 저는 이제 황진이의 시를 딱 한 두 가지 정도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 청산리 벽계 시와 뭐 감히 수위 자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해가 얼른 지나가니까 여기 명월이 있는 만공산에서 쉬어감이 어떠하리 이렇게 했던지 아무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계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벼슬아치가 이제 내려오는데 여자의 그 주색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굉장히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는데 그 양반도 결국에는 이제 황진이에게 붙들려가지고 내려와서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진이가 또 이렇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화담 서경덕 선생님을 잊지 못해서 지으신 시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산은 옛산인데 물은 그 물이 아니더라 뭐 이러면서 그 옛 임을 그 생각해서 이제 그리는 시였는데 그것을 이제 그 한자로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청산은 내 마음, 녹수는 님의 정.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 변할소냐 라고 하면서 그 임을 그리워했다 라고 하면서 황진이의 그러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장에 밝았다라는 것이 후세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박연폭포입니다. 자 여러분 박연폭포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조선의 3대 명폭이라고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명폭 중에 하나다. 첫 번째로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네. 그래서 아홉 마리 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다 해서 이제 구룡폭포와 그 다음에 설악산의 대승폭포. 세 번째로 바로 우리 개성의 박연폭포입니다. 박연폭포는 바로 이제 박연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주 이제 울창한 수림이 굉장히 우거졌는데 그런 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50m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3, 40m?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폭도 이제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박연폭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그 우리 고향에 있잖아요. 개성 하게 되면 이제 그 고향에 있다 보니까 어머 아주 뽀대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 3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성도 3절에 대해서는 전설이 굉장히 많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자, 다른 것을 또 설명해 드려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성균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통일 교육이라던가 이제 안보 교육과 같은 것을 가끔 나가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사람이라는 이런 거에서 뽀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고향 개성이라고. 개성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황해도 땡해도에 그 땡해도 개성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머, 웬 말씀입니까? 저를 봐서 어디가 고향인 것 같습니까? 자,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나가서 저희 고향 개성 이야기를 하다가 자, 여기에 바로 한양에 있는 바로 서울에 있는 성균관 대학이 있듯이 우리 고향 개성에도 고려 성균관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모를까 했더니 우리는 이제 서로 저도 이제 뭐 서울에 이렇게 성균관 대학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성균관 대학 가게 되면 3대 그 종합대학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그래서 고려 성균관 대학. 그래서 그 성균관 대학도 중앙대학이 돼서 이제 전국에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992년에 국자감이 설치가 되면서 그 성종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종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세운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김일성이 1950년대 중반에 그걸 다시 이제 성균관 대학으로 하라 라고 해가지고 그걸 행거로 해서 사실 요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아리까리 좀 합니다. 원래는 그 성균관이라는 것이 그 작았었는데 그 우리 그 왕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개성에 묻혀있는 그 왕릉이 있는 게 이제 태조 왕건능과 이제 31대 왕 공민 왕릉이 있는데 바로 그때 그 31대 공민 왕이 업적이 더 큽니다. 31대 공민 왕 시절에 바로 이제 성균관으로 정식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은 우리 대한민국만 또 성균관이 있나 하지 마시고 이제 개성에도 바로 고려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 굉장히 많으나 저는 이게 잘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제 한국에도 보니까 여러 이제 많잖아요. 역사 유적들이 이제 경주라던가 뭐 이제 그 저쪽에 그 충청북도, 충청남북도 그쪽에도 이제 많더라 그래요. 부여라던가 이런 삼천궁녀가 떨어져서 뭐 죽었다고 하죠. 아, 그런 것도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간간히 또 배워온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소통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역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